1대1 이거 인사로 승자입니다. 예. 자, 미 시작. 너 약 먹고 왔냐 오늘? 야, 약 먹고 왔어. 이게 약 먹고 왔잖아. 무효. 오케이. 아니 근데 잠깐만. 너 피 뽑아. 아, 피 뽑으세요. 환열하세요. 피 뽑으세요. 환열하세요. 자, 승부였다. 아, 우리 잘했어. 자, 오늘은 무승부로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와, 운동 끝나고 먹는 게 역시 이 맛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어떤 맛이요? 피자. 피자 맛. 아, 그쵸. 운동 끝나고 피자 먹으면 피자 맛 나요. 원래 운동 안 하고 먹으면 다른 맛 나는데 운동 하고 먹어야 피자는 피자 맛이 나요. 이준명님 이번에 만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준명님 이제 맨몸 운동 하시는 분인데 저랑은 스타일이 완전 반대시죠. 저는 이제 근지구력 이런 것만 하고 그분은 스트렝스 그리고 기술 이거랑 전체적인 근지구력도 있어서 프리스타일 기술들 체조 선수들 이제 날아다니는 모습처럼 그런 걸 많이 하세요. 힘도 되게 세요. 그 맨몸 운동 기술들 있잖아요. 플란체를 예를 들면 네. 몸무게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 제가 느껴본 바, 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제 똑같은 키에 62kg, 63kg일 때랑 현재 지금 68kg인데 이때랑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벼운 몸이 더 유리하긴 해요. 그리고 훈련되신 분들은 체중이나 키에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운동 강도가 빡센 운동을 했을 때는 주 2에서 3회도 운동하고 좀 가벼운 운동, 다음날 회복이 좀 될 만큼 약한 강도를 했을 때는 주 5일, 6일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회복력과 기량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머슬을 팔려면 3도 운동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시면 어쨌든 3두두 마지막에 밀어 올릴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상은 기본 풀업이랑 전환 구간의 느낌 잡고 3두까지 있으면 훨씬 수월하죠.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 없어요. 없으세요? 네. 꼬시는 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요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분 설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여자 사람이 없습니다. 아, 지금 뭐 여자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를 해주신 누선인 것 같아요. 아, 헬스장 가세요. 아, 헬스장을 가야 돼요 우선. 헬스장 가세요. 아, 제가 혼자서 이거 하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고요. 철봉 누가 철봉하러 여성분들이 가십니까? 헬스장 가세요. 헬스장. 네, 알겠습니다. 헬스장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500명 분도 보고 계신데 네. 여러분들 좀 귀찮으시더라도 새벽반님 그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광고도 감사합니다. 봐주시고 플러스로 저도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구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또 우리 유튜버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전 모르겠어요. 유튜버 온 지도 안 됐고 제가 뭐 팔로우하는 것도 아닌데 운동 유튜버들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쵸. 자주 보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운동이라는 것은 네. 비교 당해요. 지금 아까 그쵸, 질문 많이 수준 이제... 자체가 맨몸이 세요 아니면 웨이트가 세요 뭐 이런 식으로 벌써 이간질 수준이에요. 그쵸? 그냥 분야가 다른 것 그쵸? 뿐인데 컵이 있다면 이곳에 물을 따를지 콜라를 따를지 정해진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좀 시시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솔직히 시시했었어요. 아프리카 시절 때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 그러면 적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많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